안녕하세요, 로타입니다. 저는 그림에서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감정들이 그림에 묻어날 수 있는 구도를 고민하고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생동감 있는 일러스트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튀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림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가 울고 있다면 왜 울고 있는지, 반대로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지에 대한 스토리를 그림이 표현해주고 이에 맞춰 빛과 그림자를 조금씩 추가해 나가며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위기와 색감을 표현하고 싶은지 먼저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적인 부분에 의지하기보다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빛과 연출을 고민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그림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채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여운 캐릭터와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그려내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같이 소통하며 즐겁게 그림 그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에서 뵙겠습니다.